오늘의 이야기는 실력 없는 교수님들 좀 잘라내야 되겠습니다. 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. 이제 거의 고등학생들이 성적이 잘안 나와도 거의 뭐 전문대학교도 가고 뭐 대학교도 가고 뭐 무조건 입학, 대학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, 대학엔 돈이 없으니까, 뭐, 시험 성적이 나더라도, 안 좋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 자꾸 이제 합격을 시키죠. 전문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, 수능 성적이 좀안 좋아도 다 합격을 시킵니다. 그만큼, 대학교에 돈이 없어서 그러죠. 요즘엔 또,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유치한답니다. 그래가지고, AI 통번역기도 뭐, 쓰고 그래가지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뭐 구조조정도 하고 막 엄청 노력을 합니다. 그 국내에 있는 애기들은 뭐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뭐 외국 학생들도 받아야 되겠죠. 제가 그래도 뭐 위탁 교육 뒤늦게 이제 나이 처먹고 위탁교육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술 좀 배워보려고 선반하고 뭐 이런 것좀 배워보려고 CNC 밀링 그다음 CNC 선반 이런 것좀 배워보려고 하도 기술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 가보니까 그때 이제 그럼 뭐 폴리텍 대학 그 밑에 있는 뭐 산하 뭐 캠퍼스 그런 데인데 한번 들어갔어요. 뭐 공짜라고 하니까 뭐 들어가가지고 기술 좀 배우자 좀아 이놈의 곰손 좀 금손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래 들어갔더만은 뭐 거기 뭐 폴리텍 대학인가 뭐 거기서 교수하다가 잘려가지고 뭐그 밑에 하위급 뭐 기관으로 내려가지고 뭐 선생질을 하는데 뭐 CNC 선반 밀링 이런 걸 제가 배우니까 이제 금속의 성질 기계의 원리 이런 것도 이론 과목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데 아 선생의 실력이 너무 떨어집니다. 너무 떨어져. 하, 정말로. 그딴 식으로 가르치고 나서 뭐 월급을 300만 원, 400만 원 벌어 갈 긴데. 기계 이렇게 보면 이제 기계도 이제 운반을 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 호이스트 기준기로 떠올려야 될거 아닙니까? 들어올려야 들어기 싫고 뭐 이동을 하고 설치하고 수리를 하고 그럴 건데. 그게 그 들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? 기계 위에 꼭다리 보면 나사들이 다 파여져 있어요. 이렇게 네 군데 아니면 여섯 군데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 볼트를 체결해 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뭐 로프를 끼워 가지고 뭐 호이스트나 이런 걸로 들어 가지고 트럭에 상차해 가지고 뭐 어디 팔아먹거나 수리를 하거나 보내야 되죠. 근데 그 아이 볼트를 영어 글자로 하면 I, E, Y, E, 눈. 한국말로 따지면 눈이죠. 눈 모양을 생겼다 해가지고 I 볼트라고 하죠. 그런데 이제 이 선생은 I 볼트가 뭐, 왜 I 볼트냐고 하니까 저 뭐야 영어 알파벳 I 있잖아요. I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 이렇잖아요. H 다음에 I 그 소문자 I 뭐 대문자 I를 닮아가지고 I 볼트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소리를 씨부리는 선생님을 봤습니다. 아 이게 그 소리를 바짝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아, 저 선생님 미쳤나? 아, 실력이 없어도 저래? 실력이 없어도 되나? 뭐, 한 300만 원, 350만 원, 뭐, 400만 원 벌어갈 긴데,
저 딴지식으로 학생 수준들이 낮았죠, 애들이. 보니까 저도 뭐 학력 수준이 뭐 높은 건 아니지만도 딱 보면 뭐 뽀록 나는데 저 선생 실력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은 멍청하니까 뭐 수업 그냥 듣고 있지. 듣는 건지 조는 건지 휴대폰을 보는 건지 뭐 아무 대답도 없고 뭐나 혼자만 띵 쳐다봅니다.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죠. 선생도 뭐 지가 잘못했는지 띵 나를 쳐다봅니다. 아이고 둘다 띵띵 쳐다보던 그 눈빛의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. 그러니까 아직도 대학에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많이 없는 교수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실력 없는 교수들 다 잘라내고 학교 구조조정도 해야 되죠. 뭐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막 월급이나 타먹고 앉는 대학교들, 전문대학교들 늘리고 늘렸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. 실력 없는 사람들 다 잘라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그럴 겁니다. 이 선생님의 일요일 날 취미 아마추어 야구단에 들어가가지고 야구를 합니다. 이 양반은 또 참나. 그다음에 학회에 출퇴근할 때뭐 어떻게 탄다? 어떻게 한다? 뭐 자기 근처에 있는 뭐 학교 동료 있죠.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자기 아파트 근처에 자기 학교 그 출신들 후배 선생님들 중에 가까이 사는 사람 보고 야나 픽업 좀 해가지고 출퇴근 좀 시켜달라 뭐 기름값은 줄게 이래가지고 편하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앉았고 아주 뭐이 사람 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여행 간 경험을 얘기하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또박 그 잭팟기 있잖아요 룰렛기인가 또르르 돌아가면 숫자 맞으면 돈이 또르르 딱 동전이 막 나오는 그 잭팟 기계를 아는데 이 사람은 뭐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.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. 아줌마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가서 물어봅니다. 아 이거 여기 몇번 룰렛기가 이 잭팟이 잘 터집니까? 살짝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청소하는 여자 직원들은 이게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몇 번째 기계가 잘 터집니다. 뭐 대충 알죠. 그래가지고 저뭐 100번 기계가 잘 터집니다. 거기 가서 하세요. 살짝 알려줍니다. 그거 가지고 뭐 돈을 투입해가지고 뭐 돌리니까 툭 돌더만 잭팟이 또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날름 또 용돈을 챙겼다. 아무튼간에 이 선생은 실력은 좀 없어도 세상 사는 요령은 잘 안다.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. 그 이제 하위 기관 선생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저 폴리텍 대학 그때 교수 자리로 또 옮겨가지고 그 실력 없는 실력으로 선생 교수로 해가지고 한 달에 또 400만 원씩 받아가겠죠.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냐? 예전에 똥손입니다, 똥손. 선반, CNC 밀린, CNC 선반 해도, 아유, 잘하는 사람들의 그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, 뭐. 그런 똥손인, 그런 똥손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 기술 배우기가 어렵네요.